방금 읽은 오늘 이 시편 43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 42편과 43편을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동일한 후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42편에도 두 번의 이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43편의 마지막에도 동일한 후렴구로 마감되기 때문에 이 43편과 42편 하나의 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1절, 2절, 3절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또 43편에는 시편은 되게 그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42편에도 뭐 고라 자손의 말쓰길이라는 그런 표제가 있고 44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43편에는 또한 표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42편과 동일한 주제와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튼 하여간 우리가 42편의 흐름에서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으려고 그 42편의 시인이 애쓰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갈급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 그 42편의 흐름이 있었다면 43편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조금 더 강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3편은 어떤 애통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낙심함이나 어떠한 갈급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42편의 그 첫 번째 1절이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었고 그 두 번째 단락이었던 6절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라고 표현하고 시작하고 있었다면 이 43편의 맨 처음 부분은 그러한 애통함이나 그런 낙심함이 없습니다. 4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애통함보다는 뭔가 당당함이 느껴지고 당당히 그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 대적함을 시작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시편 43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함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판단하여 달라고 시작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43편은 내가 뭔가 갈급합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지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경건한 자들로부터의 변호와 건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호와 건지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판단하심 그것을 기초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에게 필요한 그 변호와 건지심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를 변호하기 위하여 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증거물을 찾아서 보여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43편의 시인은 그런 것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2절 첫 번째 나와 있듯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나를 변호하여 주시기를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함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고 조금의 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단 있는 확신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절에서 나머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3절에 가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강한 확신의 어조로 다시 한번 구한다라는 것이죠.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지칩니다. 그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4절까지 나아가서 보게 되면요.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4절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라고 먼저 탄원한 후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십시오.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함께 포함해서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구함으로 시작했지만 4절에 와서는 오히려 일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아픔 가운데 다니지만 그래서 나에게 변호가 필요하고 주님의 건지심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에 당연히 내가 그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2편에 나왔던 그 고통과 갈급함의 애절함, 애통함보다는 오히려 강한 믿음의 확신, 강단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43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원수 역압으로 아프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지칩니다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낙심도 필요치 아니하고 불안함도 필요치 않습니다. 당연히 나를 건지신 하나님, 당연히 내가 기쁨의 하나님께 이를 것이라는 그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확신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매번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가운데 빠져서 매번 매번 허우적거리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지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수렁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도 나를 건지셨고 이전에도 나를 건지셨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커져서 예전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수렁의 크기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 수레바퀴가 더 커짐으로 너끈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건너뛰어 버리는 당연히 의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한결같이 곧고 대쪽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넘쳐나는 주님의 이 충성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앞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낙심도 불안함도 필요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